안녕하세요. 예술 세계에 숨어 있는 이야기 라디오 금천 진행자 김문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테니컬 아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테니컬 아트를 들어보셨거나 또는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보테니컬, 식물학과 아트, 예술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말 그대로 식물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꽃이나 식물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여 아름답게 묘사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사진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하기 전에는 식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 후 정확하게 그림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예술 작품보다는 순수 자연과학을 위해 전해지는 식물학의 기록으로 시작되었죠. 지금 보테니컬 아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식물학과 예술이 결합된 장르인데요. 식물의 특징을 살려 좀 더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식물 세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식물 세밀화는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작가의 예술적인 감각을 토대로 식물의 정교한 부분까지 담아내는데요. 실제 실물의 사파나 도안으로 식물 도감이나 백과사전에 있는 식물에 관해 기록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거죠. 이는 미학적 또는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식물의 세부적인 형태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를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은 장인정신, 심미학적 감각,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보테니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꽃이나 식물을 해부해서 세밀화로 그리는 드로잉 작업을 보면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석판화로 작업할 때는 손으로 직접 채색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보테니컬 작가는 자신의 개성과 예술성보다는 연구 자료나 관찰 기록을 위한 극사실주의 학문적 자료를 표현한 작가이며 자연사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구도와 색채를 더 예술적으로 변형하고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을 담아내어 미학적으로 식물의 아름다운 표현을 추구하였죠. 과학적인 정밀함이 목적인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과는 다르게 예술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감성과 미학적인 표현이 추가되더라도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학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왜곡되지 않게 실물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분야는 목적과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큰 범주 내에서는 식물을 관찰하고 순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존 질서의 요구 속에서 세밀하고 과학적인 묘사력이 돋보이는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과는 다르게 보테니컬 아트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작가의 감성적인 예술혼을 살려 작품 창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테니컬 아트의 작가는 보테니컬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문학자로 손꼽히는 괴테는 보테니컬 아트의 작품 중 꽃 그림을 보고 그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썼는데요. 우리는 이 꽃, 잎사귀를 보는 순간 넋을 잃게 된다. 탁월한 정확함에서 부드럽게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재능에서 분명하고 만족스러운 그 형태에서 자연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고 예술은 은밀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테니컬 아트의 역사적 기록은 512년경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약초로 쓰일 수 있는 식물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식물에 관한 지식과 정교하게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원회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였는데요. 과학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케치를 할 때는 눈금자는 물론 확대경까지 사용과 합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기본 색감을 잡고 그 위에 세필로 세심하게 칠해가며 잎사귀의 표면과 뒷면, 꽃, 봉오리, 줄기, 뿌리와 씨앗까지
식물의 모든 부분을 다룹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식물과 그 식물을 키워낸 자연까지 그대로 담아내고 있죠. 아름다운 꽃그림을 보다 보니 봄 기운이 느껴지는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로이킴의 봄봄봄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봄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500년이 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보테니컬 아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는 16세기의 유럽이었는데요. 왕권이 강했던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은 세계 곳곳에서 신기한 꽃과 나무 또는 이국적인 식물을 들여왔죠. 그리고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서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부인인 조세핀 역시 장미 정원을 비롯한 각종 꽃과 나무, 희귀한 식물로 꾸민 넓은 정원을 소유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화가를 고용해서 자신이 끔찍히도 아끼는 귀한 꽃과 나무를 그림으로 남기게 했죠. 하지만 왕정시대가 무너지고 공화제와 시민사회가 자리를 잡으며 이러한 개인적이고 과도한 사치생활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 과학의 발달로 식물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게 되면서 다시 보테니컬 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죠. 새로운 보테니컬 작가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그때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기술과 관찰을 토대로 하는 보테니컬 아트는 확대경과 현미경의 등장으로 더욱 발전하는데요. 당시 유럽의 왕실에서는 전속 궁정화가를 두고 식물학자와 함께 수많은 종류의 식물 세밀화 작업을 하였고 방대한 작품과 경험을 축적하였죠. 여러 번 덧칠을 할 수 있는 유화와는 달리 얇은 세필로 세심하게 칠해야 하는 세밀화는 한 번이라도 붓이 잘못 움직이면 그림을 전부 다시 그려야 했는데요. 이렇게 고도의 정신집중이 필요하므로 최고의 보테니컬 아트 대가들도 1년에 완성하는 작품이 10여 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자연과학과 원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에서는 보테니컬 아트에 관한 전문 서적의 출판과 전공 수업 및 강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테니컬 아티스트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존재하는 실물을 그리는 거죠. 꽃을 바로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360도로 돌려보며 완벽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사진을 찍듯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극사실화로 정확하게 그리면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여 가장 극적인 장면을 포착하죠. 식물의 전혀 다른 새로운 면을 찾아 그 순간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저 그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치지 않고 500년 넘게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은 아마도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흰 종이에 꽃을 보면서 그대로 그리다 보면 마치 동양화처럼 여백이 생기는데 공간의 배치가 그림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끊임없이 채워가는 서양화보다 여유롭게 비워가는 동양화 속에 여백의 미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테니컬 아트의 수업 과목 중에는 이런 여백 처리에 관한 수업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꽃이나 식물, 길가에 피어난 작은 관목들을 관찰하고 조금씩 그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식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테니컬 아트는 보통 드로잉으로 식물의 기본 스케치를 하고 수채화 또는 색연필로 채색하는 방식인데요. 몇 년 전에 한동안 성인 취미생활로 크게 유행했었던 여러 종류의 컬러링 북처럼 꽃과 식물의 풍부한 색채와 질감을 묘사하고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지만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관련 미술 서적을 참고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그 경이로운 예술적 가치를 떠나 인간 생활과 자연 생태계의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이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하고 다양한 변화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식물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죠. 지금까지 쌓여온 수많은 보테니컬의 역사적인 자료는 여러 분야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테니컬 아트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자연과학이며 문화예술입니다. 저는 라디오 금천의 김은주였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